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구석에 몰고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칩니다. 화장실에서 얼차려를 시키고 장애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기도 합니다. 지난해 공개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장면입니다. 수십 번을 봤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 몇 번을 봤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저런 공공분류한테 애들이 맞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검찰 수사 결과 이러한 학대 행위가 지난 2017년부터 1년가량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이 장애 학생 4명을 위협하고 이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중등부 교사 A씨는 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에게만 맡기고 돌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요 사회공무원이 따로 이렇게 이제 사회공무원실에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냥 영상이랄지 그 이렇게 때리고 막 그 이렇게 캐비넷 가지고 열었던 부분이 그 무렵에 그때 같이 발생한 겁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진 교사들을 이미 담임해서 배제하는 등 장애학생 학대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